장애인들을 위한 재활훈련은 신체 능력을 높이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시각과 청각 등 복합장애를 갖고 있는 시각중복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슬을 한 알 한 알 꿰는 서툰 손놀림. 작업 속도는 더디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업에 열중합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든 목주와 팔찌는 판매용으로도 손색 없습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일을 한다는 자부심에 장애인의 표정은 밝습니다. 매듭 목주 만들기 위해 매듭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람되고 재밌습니다. 작업에 열중하는 이들은 시각장애와 함께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을 갖고 있는 시각중복장애인입니다. 약 40명의 시각중복장애인이 장애 특성에 맞춰 직업 재활 교육을 받습니다. 구슬공예, 도자기 만들기 등 간단한 작업을 통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활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적 효과라는 부분은 단순히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성을 키워주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한 분은 포장하고, 한 분은 그 포장하기 위한 이제 다른 작업을 그 옆에 근로인분들이 하면서 이제 그 효과를 이제 사회적인 사회성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각 중복장애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활동 부분이 많이 없는데, 특히 저희 작업은 이제 손가락 근육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직업 재활 교육은 시각 중복 장애인들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떤 처지에 입장해 있는 분들이지만 이분들한테 첫 번째 어떤 여가 선형, 그러니까 뭔가 소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걸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만든 물품을 우리 사회에 계신 분들이 구매를 해주므로 해가지고 또 경제적인 또 윤택함도 이분들한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 교육을 통해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는 시각중복 장애인들.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을 돌아보는 사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